남은 게 하나죠. 브레이튼 사이클, 기체 터빈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요게 요 효율 구하는 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 가스 터빈 사이클이라 그래요. 요거. 그래서 내연기관의 장점과 터빈의 장점이 결합이 된다라고 해서 압축기 연소기 터빈의 3대 기본 요소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그 그래프하고 효율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합니다. 뭐냐면 브레이튼 사이클이죠. 자, 얘네들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두 개의 뭐가 된다? 단열 공정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정합 공정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A, B, C, D로 봤을 때 요거는 뭐냐면은 정압 냉각이고 그다음에 정압 가열이고 단열 팽창 그다음에 여기는 단열 압축. 자, 요렇게 그네 개의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브레이튼 사이클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살펴봅시다. 뭐냐면은 이때 열 효율은 어떻게 주어지냐? 공급한 열분의 뭐가 된다? 해준 일이잖아요. 해준 일, 그쵸?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때 공급받은 열은 가열됐으니까 언제다? Q, B, C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WCD 과정에서 뭘 빼주면 된다? W 뭐가 된다? CD에서 W, A, B를 빼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 여기서 해준 일이 나오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집어 넣어 봅시다. 보게 되면 Q, B, C. BC는 뭐가 돼? 여기서 보게 되면 Q, B, C를 한번 봅시다. 정합 가열이죠. 정합 가열이니까 어떻게 된다? 자, TC에서 뭐 빼죠? TB를 빼준 값이고, 그 다음에 Q, 여기서 W, A, B하고 W, C, D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W, A, B는 어떻게 준다? W, A, B.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 나오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A, B는 뭐 해준 일뭐 똑같으니까,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CP 정합 과정이니까 어떻게 조진다? 여기서 그 CP에 뭐가 된다? TB에서 뭐가 된다? T 빼준 값이고 그 다음에 WCD는 CP에 뭐가 된다? 그 TC-TD죠. TD. 자, 이제 여기에다가 뭐 해준 일 한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왜냐면은, 여기서 이거잖아요, 이거. 단열 과정이니까 어떻게 된다? Q-W는 델타. 위에서 이 값이 0이니까. 그쵸? 요거, 그, 뭐 같아, 이게. 여기서, 요거하고 같겠죠? 그쵸? CP, 델타 T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요 효율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조지느냐? 이타에다가 여기서 CP에 TC-TB 그다음에 CP에 뭘로 주어진다? TC-TD 더하기 아니라 빼기 CP에 뭐로 주어진다? TB-TA로 주어지겠죠? 여기서 CP 없어지고. 자, 위에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위에 거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하고 요거를 묶을게요. 요렇게 묶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은 요거 요렇게 한번 묶어보면 되겠죠. 요거 남은 거 TD하고 뭐가 돼? 요거만 남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돼?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1 빼기 뭐가 된다? TC-TB분의 뭐 TD-TA로 주어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뭐냐면 AB 과정을 한번 봅시다. AB는 뭐냐면은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자, TA분의 TB는 뭐가 성립해야 되냐? 그 압력으로 하게 되면 압력으로. 자, PA분의 PB에 뭐로 주어져요? 여기서 감마에 감마 빼기 1. 요렇게 주어지고, 다음에 CD 과정도 어떻게 돼요? 단열 과정이죠. 단열 팽창 과정. 그러면 TC분의 TD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PC분의 PD에 뭐가 된다? 감마에 감마 빼기 1. 요렇게 주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주냐면은 TA하고 TD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 TA하고 요거, 여기서 요 관계 살펴보는 거예요. 요거 소거해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주냐면은 TD. 여기서 보게 되면 TD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T A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TA. 그러면 TA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 TA는 TB. TB에다가 뭐로 주어지냐면 이제 여기서 TA에 관해서 정리했으니까 일로 가면 얘네들이 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돼? 요게 뒤집어지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PB분의 뭐가 된다? PA에 감마 빼기 1. 요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TD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TD에 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기서 T 해놓고 어떻게 주면 된다? 여기서 그 T 뭐가 된다? 여기서 TB에 어떻게 주어져? PA분의 여기서 PB 요렇게 주어지죠? 여기서, 아, 잠깐. 여기에서, 그쵸? 요렇게 주어지고, 다음에 TC, TD는 TC에 어떻게 됩니까? TC에, PC분의 PD에 뭐가 돼? 감마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한번 좀 봐봅시다. 뭐냐면, PC는 PB와 같고, 그쵸? 여기에서, 그 다음에 PA는 PD와 같으니까 얘네들은 TC에 어떻게 된다? PB분의 PA에 뭐가 된다? 감마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